와 뭐야! 평소에 갖다 다친다. 와 너 뭐야? 유하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칸인데 오늘은 키코 회사와 함께 합니다. 키코에서 만든 이 캐리어 가방 이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또 제품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께 이벤트를 하고자 이렇게 키코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관계자분과 여기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박수. 자 일단 먼저 관계자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코 캐리어 서울 코퍼레이션에서 온 관계자 허성산이라고 합니다. 아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누님들. 네, 키코 캐리어 그 최홍빈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먼저 키코 제품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키코 캐리어 뭐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받고 나서 아 키코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그냥 헤드샷 당했어요. 진짜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키코에 대한 소개, 회사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20-30대 이제 젊은 청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좀 젊은 감각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여행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캐리어가 너무 고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저가로 근데 재질은 고가에 뒤지지 않게 퀄리티 떨어지지 네, 않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졸라게 좋은 회사입니다. 오 네. 졸라게 좋은 회사다. 네. 아 멘트가 DJ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이벤트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팀장님을 이겨라 또는 뭐 김태칸을 이겨라. 근데 김태칸을 못 이겼을 때는 2등한테 상품을 줄 겁니다. 예, 저는 일단 저는 김태칸을 이겨라 했을 때 사실 뭐 저는 또 카트라이더 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캐리어 이 무료 캐리어 신 이거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아 나 지금 거의 오늘 홈쇼핑 방송 같아 진짜로. 보시면은 캐리어 여기에 노트북도 들어가고 노트북 이렇게 노트북도 들어가고 위에 여기 보시면 휴대폰 충전 예. USB 포트도 있어요, 맞죠? 굉장합니다. 그리고 막 안 부서져! 진짜 이 리얼로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샷건을 쳐도 예, 안 부서져요. 굉장히 단단해요, 진짜. 이번에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갈 건데 이거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팀장님은 저의 진짜 개사기 슈퍼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로 얘기하자면 팀장님은 람보르기니. 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고. 네네.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은. 마트. 진짜. 마티즈. 마티즈.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못 이기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못 이기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시죠. 아, 예, 자, 1등 하시는 분께 이번 수피아 캐리어를 드립니다. 갑니다. 진짜 오! 빠르죠? 빠르다. 살짝 드리프트. 그렇지, 그렇지. 부서. 와, 그렇죠. 그렇지. 진짜 아. 살짝 드립니다. 살짝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됐어요. 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살짝 아 진짜 나 모르는 스물 있죠. 커서 아 니가 여기 뭐라 하세요. 아, 나 진짜. 제가 그래도 채팅창에 또중님께서 팀장님이 해자라고. 아니. 앞이 안 보여? 와, 나 사실. 아, 멍해지죠? 갑자기 게임하니까 멍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꼴등 아니야. 꼴등 아니야. 아, 꼴등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꼴등 아닌 게 어디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1등분. 자, 1등분 아, 입수하시죠? 벌써 들어가셔가지고 입수 2탄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1등 하신 센현님께
2번 수피아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관계자분 좀 가까이 벌써 졸리신 것 같은데. 아니, 졸린 게 아니라 지금. 네. 아, 관계자분은 핵판 하트 핫 장님 별풍선 30개 문대 오 훨씬 잘한다. 무고전 하시겠습니다. 아니요. 핵판 하트 핫 장님 배 은하. 스피드 개인전 가시죠. 스피드 개인전. 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자님은 실력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자 원희님 지금 룰렛 좋습니다. 어 근데 야 잠깐만 지금 커팅하셨는데. 와 뭐야! 평소에 가짜를 하신다. 와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이게 이런, 이런 게 실력이지. 야 키보드 두드리는데 뭐야 이거? 야 씨발 캐리어 끊기지 마 그러면. 한번 해봐. 아, 아, 이런 게 실력이야. 아, 와 아니 뭐야 이거? 야 너 1등하면 저기 내가 한다. 차 어때요 근데? 와 정말 대박인데 이거. 차 대박이죠. 아 부스 너무 왔다.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잘해요. 카트라이더 진짜 늘 가라앉았는데? 네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잘해요. 오야야야야야 와 숨은 고수네. 지금 회사 내에서 카트라이더 지금 또 뭐 커피 내기 하시면은 거의 맨날 공짜 커피 먹겠는데? 아 근데 키보드가 두드리는 자체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봐봐요. 두드리는 자체부터가 아쉽더라고요. 기다려 봐봐요. 염증 가능합니까? 어? 설마 나니까 잠깐만요. 400에서 아니 이걸 왜 떠는 거야? 오 잠깐 가나요? 와 피해갔어 1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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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근데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키코 회사 직원분들께서 직접 아니 관계자분과 팀장님께서 와주셨는데 아침에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 출근했다가 이제 맞죠? 아 지금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지금 주무셔야 될 시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일단 방송 소감 일단 먼저 아. 관계자님부터.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와, 아, 재밌었어요? 시간이 그런 줄 몰랐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3시 놀라워요, 지금. 일단 방송을 너무 재밌게 진행했고 일단 저희 태카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재밌게 해서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청자분들도 중간에 살짝 좀 조용한 부분이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막 같이 호응해주시고 하니까 진짜 재밌게 방송 촬영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팀장님께서 한번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방송 어땠어요 오늘? 저는 사실 좀 긴장을 좀 했는데 아 근데 잘하시던데 멘트? 좀 긴장을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죠? 네 진행도 잘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오늘이 이제 키코 당첨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저희는 항상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태카님 방송을 많이 봐야 더 많은 이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많이 봐주시고 저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방송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키코 캐리어 한 번씩 아 네 여러분들 키코 캐 아 키 그 키코 캐리어 여러분들 그 뭐지 검색하셔가지고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 회원가입 해주시고 그냥 나중에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뭐 적립금 이런 것도 이벤트 그럼요 이벤트 기획 중 많이 해주세요. 많은 이벤트 기획 중이니까 네네 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BG 니칸이었고 우리 키코 캐리어의 최용빈 여기 그 관계자분과 최용빈 팀장님과 맞죠? 네 함께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키코 캐리어 많이 사랑해주세요.